안녕하세요, 예린쌤입니다. 오늘은요, 아주 다양한 미술 활동이 들어간 영상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미술 키트를 사용해서 만들기를 해볼 건데, 고퀄리티의 키트라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일단 처음으로 만들기 할 키트 소개해드릴게요. 자, 저희 전통 만들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들도 많이 할수 있게끔 영어로 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키트를 가지고 만들기를 먼저 해볼 건데, 이 박스에도 간단하게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전통 한지를 가지고 소원 등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면에 전통 무늬들이 들어가 있어서 원하는 색깔의 한지를 붙여서 자유롭게 예쁜 소원 등을 만들어보는 키트입니다. 이걸 제가 직접 만들어보고 완성한 것도 얼마나 예쁜지 보여드릴게요. 와, 퀄리티가 진짜 좋은데요? 영어 설명서도 있네요. 뒷면은 한국어 설명서입니다. 한지를 다 붙였으면 이제 나머지 빈 부분은 모두 하얀 한지로 막아줄 거예요. 여기 손잡이 옆에 빗금친 부분은 스티커로 붙여서 손잡이를 고정해 줄게요. 짜잔! 진짜 멋있죠? 제가 한면한면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저는 색깔 조합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정말 원하는 대로 다양한 색깔 조합을 할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작가에 따라서 아주 독특한 자기만의 소원 등이 될것 같아요. 제가 여기 안에 전구를 넣어놨거든요. 한번 전구를 켜고 여기 학원 불을 좀 어둡게 해볼게요.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 한번 소원 등을 켜보겠습니다. 불을 살짝, 학원 불을 살짝 어둡게 해봤어요. 너무 예쁘죠? 와. 전 사실 이런 키트로 만들기 해본 거 처음인데,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으니까, 어른들이 해도 정말 만족할 수 있게 만들기 할 만한 제품인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하고, 진짜 너무 예뻐요. 이렇게 저희가 전통 소원 등을 만들어 봤는데, 우리 선조들은 이제 가을 날씨가 되고 날씨가 선선해지면 이런 불등 아래에서 책을 읽는 걸 굉장히 즐겼다고 해요. 그래서 가을을 등화가치는 계절이라고도 합니다. 요즘처럼 LED 조명이 없을 이제 옛날 시대에는 촛대에 불을 밝혀서 책을 읽기도 하고 바닥에 내려놔서 쓰는 좌등도 있었고 석가래나 길보에 매다는 현등도 많이 쓰였어요.
근데 이제 점점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런 등은 쓰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통 등을 만들어 보면서 이제 옛날 이야기도 같이 해보고 전통 무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면서 만들기 하면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완성을 해보니까 키트의 퀄리티가 진짜 너무 좋아서 미술에 자신 없는 부모님들께서 집에서 아이들과 한번 만들기 해보기에도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처음에 좀 쉽게 생각했거든요. 그냥 모양만 잘라서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또 생각보다 집중이 너무 잘 돼서 집에서 하기에 정말 좋은 활동 같아요. 그리고 사실 학원에서 이렇게 퀄리티 있게 재료를 준비해 놓으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을 그룹으로 가르치는 학원이나 유치원에서도 준비를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하면 아이들이 진짜 열심히 만들어서 뿌듯한 결과물을 가지고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아주 추천하는 키트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만들기를 두 개 해본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만들기는 이렇게 멋있게 완성을 했고 이제 두 번째 굿즈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를 학원에서는 사실 밤까지 있을 일이 잘 없어서 저는 집에 예쁘게 인테리어 조명으로도 써보고 싶어서 집에 가져가서 또 얼마나 인테리어 조명으로 잘 어울리는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볼게요. 너무 예뻐요. 자, 이거는 두 번째 미술 굿즈입니다. 하나의 완성작처럼 보이는데요. 이거를 엄청 다양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얘를 한번 펼쳐볼게요. 짠! 어때요? 이게 무엇처럼 보이나요? 전통 그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아마 바로 맞췄을 거예요. 이거는 십장생도 인데요. 십장생도 병풍 카드예요. 우리나라 전통 그림 중에 십장생도라는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좀 현대적으로 모던하게 표현한 입체의 병풍 카드입니다. 십장생도란 아주 오래 살고 또 영원한 존재를 그림으로 그린 그림을 말하는데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해, 구름, 산, 물, 소나무, 돌멩이가 어디 있을까요? 돌멩이. 자, 이런 자연물을 그렸고 또 학, 거북이, 사슴 소재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산수와 동물들이 어우러지게 구성을 하고 있고 또 화려한 색채, 진한 색채를 이용해서 환상적인 분위기에 마치 이상세계를 표현한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십장생도는 주로 상류계층들이 평화롭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축수용 그림으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해요. 이 정말 좋은 의미의 그림을 가지고 만들기도 해보고 병풍 카드니까요. 카드 쓰기도 해보려고 해요. 그럼 먼저 만들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병풍 카드를 가지고 만들기 하려고 우드락으로 제작한 거예요. 이제 이 정도는 뭐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고 미술학원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아주 손쉽게 하실 수 있죠. 제가 카드를 보고 이 아이디어가 번뜩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십장생도가 있는 미술관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십장생도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양쪽 벽면이 좀 허전하니까 또 다른 그림들을 그려서 붙일 수 있게 이런 도화지도 준비를 해주시면 멋있는 작품이 완성될 수 있어요.
자, 십자생도 입체 병풍 카드로 첫 번째 만들기를 완성했습니다. 짠! 어때요? 작은 미술관이 되었어요. 십장생도가 주인공인 미술관입니다. 미술관의 메인 작품으로 십장생도를 이렇게 붙여주었고 양쪽 벽면에 민화를 그려주었어요. 십장생도의 의미와 함께 그 시대의 그림들까지 같이 이야기하면서 조선시대 민화도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민화를 고르고 그릴 때는 난이도를 조절해서 쉽게 그려붙이면 어린 친구들도 아주 재미있게 이런 작은 미술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안에 사람들도 이렇게 붙여주었는데 더 많이 해도 아주 재미있는 작품이 될 것 같죠? 우드락하고 남은 조각 우드락으로 그림 뒤에 받쳐서 세워주시면 이렇게 아주 잘 세워져요.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입체 병풍 카드를 가지고 만들기도 할 수 있고요. 이게 원래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카드 용도로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카드로 활용할 때는 앞에 이렇게 그림이 있고요. 이렇게 펼치면 멋진 병풍이 되잖아요. 이걸 접었을 때 앞면 말고 뒷면을 보시면 여기 메시지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소중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멋진 카드를 활용하면 받는 사람이 진짜 감동받겠죠? 근데 제 생각에 이렇게 칸은 많은 얘기를 담기에는 조금 작은 것 같아서 이렇게 펼쳐서 써줘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림 하나하나 한 칸 한 칸 감상하면서 밑에 편지도 읽으면 더 감동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편지를 예쁘게 적어서 편지 봉투에 넣어주면 됩니다. 편지 봉투까지 세트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짠! 이렇게 편지 봉투까지 깔끔하게 예쁜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이 정말 정말 좋아할 것 같은 스타일이에요. 제가 이 입체 병풍 카드로 좀 복잡한 만들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간단하게 편지로도 쓸 수 있다는 점 아주 좋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 아니면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생각나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예쁜 카드 사용해 보세요. 제가 오늘 많은 걸 한 것 같아요. 이 영상 안에 꾹꾹 눌러 담아서 유익하게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편집이 됐나요? 우리나라 전통 그림, 전통 문양, 전통 이야기를 주제로 수업을 하시거나 아이들과 같이 놀이를 하실 때 이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아이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이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